지푸라는 아티스트는 찐 냄새가 나는, 예, 찐 붐베퍼라는 단어가 떠오르는 아티스트인 것 같아요. 지푸 형은 붐베퍼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얘기하자면 운동가 같아요. 뭔가 지푸는 힙합이죠. 그 본 콘서트를 하면서 일단 형이 그 본 콘서트를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생각으로 준비했는지를 들으면서 일단 되게 참여하고 싶었고, 부담감? 엄청 진짜 뜨겁고 많이 힙합다움을 느꼈고, 또 하나의 힙합이 대한민국이라는 한 나라에서 성숙해가는 과정을 함께하고 있다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우리 찐 아티스트인 지푸가 저를 좋게 초대해 주셔서 영광이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었고, 랩도 랩이지만 흐름도 재밌었고요. 아, 얜 진짜다. 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공연을 좀 전체를 보게 됐고, 하나부터 여기까지 다 나서서 그거를 준비를 하는 과정을 제가 옆에서 지켜봤고, 그 무대에서 관객들이랑 소통하면서 얘기하고 했던 것들이 되게 재밌었고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작년에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던 것 같아요. 사실 공연장 자체가 쉽게 올 수 있는 공연장이 아니었거든요. 지역적으로 그랬는데 많은 분들이 또 와주시고 또 함께 도와주시는 분들이 자신의 공연인 것처럼 이렇게 힘써 도와주셔가지고 저 너무 감사한 사랑을 많이 받았던,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스텝을 뗄 수 있게 만들어준 느낌이었어요. 제 개인적인 감상을 소개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이게 최근에 힙합 저널리스트 김봉현 작가님 최신간인데, 이 책에 그 인터뷰에 참여한 더 콰이어 분이 간단하게 쓰신 것을 읽으면 그 감정이 좀 더 제가 세밀하게 뜻깊게 전달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래퍼로 사는 것에는 많은 것에 대한 책임감이 필요해요. 자신에 대한 책임, 또는 동료 뮤지션에 대한 책임, 나의 소속사에 대한 책임, 팬들에 대한 책임 등 많은 것이 존재하죠. 쉽게 말하면 음악이 전부가 아니라 내가 그 음악을 가지고 얼마나 큰 것을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것이에요. 더 콰이어 분이 참여한 챕터의 소제목이 이거예요. 예술가로서 성숙한다는 건 또 하나의 어른이 되는 것. 어떤 힙합, 특히나 더 나아가서 한국 힙합이 갖고 있는 품격을 좀 더 이제 높이고 싶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국 힙합이랑 컨텐츠를 가지고 해외를 꼭 돌고 싶어요. 굉장히 해외에서 리스펙 받는 아티스트과 또 협업을 하고 그러면서 한국 힙합을 수출하는 게 제 목표예요. 한국 힙합은 개인적으로 자긍심, 힙합이란 문화는 뭔가에 종속되지 않아요. 가장 나다움을 보여주면 그게 이제 힙합이라는 거. 저는 한국인이잖아요. 한국인으로서 할 수 있는 힙합이 분명 있다라는 거죠. 이 길을 걸어온 선배님들, 또 이제 형들을 보면서 되게 리스펙을 했어요. 특히나 뭐 정말 좋아하는 가리온 형들, 드렁큰 타이거 뭐 등등 너무나도 많은 아티스트들이 있지만, 그분들이 정말 한국인으로서 하는 힙합을 보여준 것에 굉장히 저는 그래서 리스펙을 표하고, 저도 그걸 이어가는 거죠. 좀 더 쉽게 말하면, 그래서 한국 힙합은 그 프라이드 치킨이 우리나라로 수출이 이제 수입이 됐잖아요. 외국 거잖아요. 근데 속설로 그 프라이드 치킨에 양념을 발라서 양념 치킨을 우리가 대리 수출을 했다는 그런 설이 있거든요. 저는 근데 그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바깥에서 갖고 왔지만 그걸 우리의 색을 입혀서 다시금 팔아서 우리의 정체성을 만들었다는 거는 너무 멋있는 일이고, 저는 한국인이잖아요. 한국에서 자라왔고 한국 음식을 먹고 한국 옷을 입었고 한국 사람들과 만났고 친구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힙합을 한다면 그건 당연히 한국 힙합 아닐까요? 네, 저에게 한국 힙합은 저의 뿌리이자 제가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준 원동력이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저에겐 자긍심이죠. 네. 그렇죠. 자긍심.